안녕하세요. 그림정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스텔라님한테 이번에 8장의 사진을 선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보면 좋을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동해안 일출 사진 같이 그려볼게요. 저는 이번에 알버트 디러 색연필로 해볼게요. 120번이고요. 사진 보시면 하늘이 넓고 바다가 좁습니다. 그거 보시고 수평선을 그려주세요. 색연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색연필로 재보고 여기도 이렇게 재보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재보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바다를 120번으로 칠할 거라 이렇게 아래로 몇번 내려와 주셔도 괜찮습니다. 104번 색연필. 104번 색연필로 태양을 그려줄 건데요. 태양 위치 잘 보시고요. 동그라미가 3분의 1 정도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아래 바다에 가려져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려주고 바깥쪽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동그라미 바깥쪽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105번. 105번으로 노랑 104번보다 조금 바깥쪽으로 더, 104번 칠한 쪽 바깥쪽으로 조금 더 칠해줍니다. 조금 더 칠해줍니다. 104번 칠한 것 바깥쪽으로 칠해주세요. 동그랗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칠해줍니다. 115번 주황색 계열로 여기 수평선 위에 하늘 쪽을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세요. 132번이요. 132번으로 주황색 위쪽을 칠해주세요. 자, 여기는 태양이 있어서 높고 이만큼 칠하고 아래쪽은 이렇게 조금만 칠합니다. 그리고 요거 120번으로 하늘을 위쪽을 칠해주세요. 아래쪽은 섞일 거라 많이 안 내려올 겁니다. 157번, 157번으로 하늘을 칠해줍니다. 아, 요 위, 157번으로 더 여기 위쪽, 하늘 맨 위쪽, 더욱 어둡게 나오도록 한번더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181번 색연필이 있습니다. 진한 회색이거든요. 회색으로 바위를 그려줄 거예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려줄 건데요. 바위는 지금 깜깜해서 어두워서 그냥 덩어리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외형 이렇게 그려주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색칠하면서 자리 잡아줄 거예요. 여기 바다보다 떨어져서 이렇게 색칠하면서
형태를, 덩어리감을 잡아줍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색칠해 오면서. 여기 살짝 튀어나왔네. 그리고 이렇게 됐네 하면, 그런 외곽, 덩어리 외형, 이렇게 잡아주면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서 연결돼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깜빡하고 안 칠했는데요. 여기 105번 태양 아래 노란 빛이 보입니다. 105번으로 왔다 갔다 띠 조금 간격 떨어뜨려 놓고 또 왔다 갔다 선치라 간격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칠해 주세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바위 칠해 줍니다. 바위 그려 줍니다. 여기 태양 아래쪽에 얘를 아주 세밀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따가 물칠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 표현해 줄 겁니다. 붓으로 세밀하게 표현해 줄 거예요. 이쯤에 튀어나온 거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양옆에 그리고 이쪽 사진 보시고 위치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바위라 조금 달라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더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위 위치랑 전체적인 덩어리만 이렇게 잡아서 색을 칠해 주시고요. 157번 들고 바다의 모양을 그려줄 건데요. 파도의 모양을 그려줄 건데요. 자, 우리 실제 그리기 전에 파도 설명 좀 드릴게요. 파도가 이렇게 바다 보시면 파도가 칠 겁니다. 이거 우리 연필 스케치에서도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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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해 줄 거예요.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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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렁
요렇게 아주 예쁘게 하는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 그림 보시면 태양이 여기 있어서 이쪽이 어둡습니다. 왼쪽이. 왼쪽이 어두우니까 이쪽이 진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크고 진하고
크게 그려주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풀어줍니다. 크고 진하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풀어주시기.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수평선과 가까운 부분은 작게 그려주시고요. 또 여기 바위 있는 가까운 부분은 앞쪽 부분은 수평선과 먼 부분, 앞부분은 조금 더 크게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은 이것과 이것의 중간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물결 모양이 아주 큰 모양으로 보입니다. 또렷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굴렁 한번 하고 여기 위쪽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얇게, 여기 얇게요. 이렇게 굴렁하고 여기 이렇게 앞쪽 부분 색칠해 줍니다. 굴렁하고 이렇게 색칠해 주세요. 굴렁하고 색칠해, 여기 위를 조금 색칠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굴렁하고 여기 위쪽을 중간 쪽을 색칠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실제로 여기다 그려 볼게요. 색을 많이 칠하진 않을 거고요. 157번으로 인디고 색상으로 이쪽에 굴렁굴렁 그려 줄 겁니다. 파도 치는 모습을. 근데 얘는 지금 우리 종이는 사이즈가 작은 종이라 엄청 디테일하게는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냥 꿀렁꿀렁, 그냥 약간 구부러진 선들이 모여진 느낌만 나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한줄 그렸죠? 이 아래쪽에 여기 바위 쪽 있는 데는 조금 가까우니까 조금 크게 그려주는데 얘네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밝아서 흐리게 보이지만 살짝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물 녹여주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려줍니다. 여기도 있을 거고, 또 여기는 아주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이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바위에 물이 부딪혀서 물방울도 보이고, 막 거품도 보이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바위 옆에 여기 물방울도 있다 표현해 줄 거니까 요렇게 바위랑 가깝게 요쪽이 하얗게 보일 거니까 요렇게 칠해줍니다. 여기도 이 바위 위 여기가 하얗게 표현될 거니까 여기 위를 요렇게 조금 더 칠해주세요. 이따가 물로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려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칠해줍니다. 지금은 이색 181번 회색 진한 회색하고 인디고하고 구별이 잘안갈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바위 느낌 나게 조금 더 그려줍니다. 여기 너무 평평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했던 굴렁한 거 보고 그려주시고요. 또 위쪽에 꿀렁 한번 하고, 여기도 꿀렁 한번 하고, 여기는 잔물결이 있습니다. 한번 더. 여기 너무 비어 보이니까 한번더 그려줍시다. 물은 지금 태양에 비쳐가지고 막 빛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만 할게요. 그리고 115번으로 여기 노란 바다에 비친 요 노란빛 옆에 붉은빛도 있어요. 붉은빛도 양쪽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물 준비해 주시고요. 붓, 오늘은 굵은 붓 한번 써볼게요. 붓에 물을 묻히시고요. 붓대를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노란 부분, 태양 부분부터 밖으로 칠해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붓을 씻고 붓대를 닦고 밝은 노란 부분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물을 색을 그라데이션 시켜줄 겁니다. 다시 붓을 깨끗이 씻고 붓대에 물을 닦아주고 여기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붓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색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붓에 물을 닦고, 붓을 깨끗이 닦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색연필이 안 녹여진 부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녹여주세요. 그리고 종이에 물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쓰는 종이에다 그리시는 분들은 엄청 좋은 종이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의도한 대로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도 망쳤다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계속 절 따라오시면서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다음에는 붓을 깨끗이 씻고, 붓에 물을 조금 닦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바위를 녹여줍니다. 바위 색을 이렇게 녹여주시는데요. 여기 외곽 라인은 또렷하게 이렇게 잘 녹여주시고요. 아래쪽은 살짝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놔둬도 조금 더 느낌 있는 스케치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죠? 하셨으면 붓을 씻지 않으시고요. 붓끝에 물을 살짝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쪽 위에 있는 바위도 녹여줍니다. 그리고 요 끝에 뭉툭하게 되신 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날렵하게 보일 수 있도록 붓끝으로 그려주세요. 여기도 바위 모양 이렇게 붓끝으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바위를 다 녹여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바다도 그려볼 건데요. 바다도 녹여줄 건데요. 붓에 물기를 적당히만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붓을 왔다 갔다 하면서 퍼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붓을 또 씻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위에 하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샥 지나가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조금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녹여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녹여주고. 여기 물방울 튀는데 여기는 아래쪽에
파란 인디고 색깔 요거 위로 이렇게 녹여주시고 밝은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물방울 튄 느낌 나도록 이렇게 해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녹여서 요 끝에 이렇게 물방울 튀는 이런 느낌 나오도록 해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씩 지나가 주세요. 붓을.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얘를 조금 말려줄게요. 자, 이렇게 말렸습니다. 말리셨으면요. 이제 사람도 그려볼 건데요. 사람은 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림 정원에서 사람은 처음 그려보는데요. 지금 사진상의 사람은 실루엣만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 바위 그리듯이 넓은 부분, 몸통 부분 먼저 자리 잡아주면서 형체 외곽 잡아주면서 그려주시면 되세요. 펜이고요. 굵은 펜 있으면 가지고 계신 펜 중에 굵은 펜 있으면 그 펜으로 한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에는 작은 사람 먼저 그려볼게요. 저 사람이 보면 여기 우리 수평선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몸통 위치 딱 잡고 몸통 봐가면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막 펜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팔이 이쪽으로 조금 나왔으니까 나온 것도 해주고, 이 아래쪽에 허리 있고, 엉덩이 있고, 다리. 다리는 살짝 벌어졌고, 벌리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요 위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도 사람이 있는데, 요 위쪽에 있어요. 하늘에 머리 있는 부분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여기에 몸통 이렇게 그려주고, 팔도 이렇게. 그려주고, 조금, 엉덩이 이렇게 그려주고, 다리 그려주고. 그리고 머리가 여기 뒤쪽, 옆모습이라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이쯤에 머리가 있습니다. 우리 수평선에 가깝게 머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거 위치 잘 잡고 이렇게 색칠하듯이 펜으로 색칠하듯이 이렇게 형태 잡아주고 팔이 좀 나왔으면 팔도 좀 그려주고 엉덩이 부분에서 다리 있고 이분은 다리가 바위에 가려졌습니다. 팔도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리고 머리가 이쪽에 그리고 또 아래쪽을 향해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닿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는 그리고 얘는 목이 없고, 요렇게. 팔도 요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사람 있습니다.
사람, 태양 옆에, 옆에쯤에 있죠. 여기도 이렇게. 후드 모자를 써서 머리가 큽니다. 그것도 그려주고 팔을 앞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브러쉬라고 있습니다. 브러쉬로 사람을 그리면 지금 펜으로 막 얇은 펜으로 색칠 안 해도 되고, 조금 이게 붓펜처럼 돼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요거처럼 붓펜이 없으신 분들은, 브러쉬가 없는 분들은 요거 그리듯이 여기도 그려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요런 게 있다, 붓펜 요런 게 있다 하시면 저처럼 그려보세요. 여기 사람 수평선 아래쪽에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얘를 붓끝으로 우리 브러쉬 끝으로 하셔야지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아래로 콕 눌러서 하시면 두껍게 나올 겁니다. 우리 이거 하니까 붓으로 칠하는 거랑 비슷하실 거예요. 조금 형태, 약간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 이렇게 칠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옆에 상자가 아이스박스인지 뭐 이런 게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걸로 그려줄게요.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요, 우리 낚싯대 그려줄 건데요. 여러분, 영영삼 드로잉펜 있어요. 요걸로 그려줍니다. 이분은 낚싯대가 이쪽을 향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은 낚싯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올라왔으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분은 잘안 보이지만 뭐 이렇게 있나 봅니다.
뭘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여러분, 여기서요. 저는 이제 이게 완성인데, 더 진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면, 마른 상태에서 한번더 이렇게 색깔, 색 찾으셔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칠해보세요. 예. 그럼 또 색이 입혀질 거예요. 이쪽도 한번더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노랑도 더 진하게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더 저처럼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마무리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저는 한번 더 해볼게요. 너무 흐리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힘을 약하게 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조금 더 칠했습니다. 그러면 색을 조금 더 칠했기 때문에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수평선 부분은 똑바르게 예쁘면, 똑바르게 이렇게 그려지면 더 예쁩니다. 여기 아래쪽 바닥 부분은 파랑 인디고 색상으로. 왜 이렇게 진하게 나오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거는 종이가 아직 덜 말라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덜 말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주면 더 예쁘네요. 그쵸? 진하다 하신 분들도 요 아래쪽 수평선과 지평선은, 아, 수평선은, 요 아래쪽 수평선은 저처럼 이렇게 진하게 해주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저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시면서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